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짧은 일화와 짧은 예화로 각계각층의 리더와 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동기부여가가 되고자 합니다. 인물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직업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성공이 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현명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한 사나이가 현명한 사람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현명한 사람이 되셨나요? 현명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식용유보다 등유에 더 많은 돈을 썼더니 현인이라 부르더군요.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비결은 역시 공부에 있습니다. 식용유보다 등유에 더 많은 돈을 쓴 유대인의 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은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식용유보다 등유에 돈을 더쓸때 생각의 힘은 커지고 지혜롭게 된다는 진리를 되새겨야 할 시간입니다. 임재성의 지금 내게 탈무드가 필요한 이유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지혜가 모든 복을 가져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없어서 등유를 사용한 등잔불을 밝혀 책을 읽었습니다. 현명해지려면 등유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조건이 부족해도 나중에는 만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 있는 곳에 뜻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지혜의 가르침이라도 스스로 관찰하고 경험하지 않는 한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지식을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하지만,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을 해야 합니다. 책 읽기, 글쓰기, 컴퓨터, 바둑 등 배움에 투자하면 마음이 풍요해지고 지식이 쌓여 생활의 지혜가 되고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생겨나 당당한 삶으로 즐거움이 더합니다. 사람의 몸이나 뇌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기능이 좋아지고 덜 쓰면 덜 쓸수록 퇴화한다는 용불용설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 현명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현명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당신은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